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두부를 만들고 나서 나온 콩비지거든요. 이 콩비지를 이제 발효시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근데 이 콩비지 발효시키는 거는요, 청국장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. 요구르트 기계를 활용해서 24시간 발효시킬 수도 있고요. 요구르트 기계가 없으면은 전기장판이나 허리 찜질용 그걸 할 거거든요. 여기다가 바구니 같은 걸 활용하시면 좋아요. 이거는 야채 탈수기 바구니고요. 집에 있는 어느 바구니든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여기다가 자 이걸 담아줍니다. 이렇게 약간 물기는 꽉 짜서요. 뽀송뽀송하거든요. 이렇게 펼쳐주고요. 우리가 보통 청국장 발효시킬 때는 이런 지푸라기를 쓰거든요. 이런 집을 꾹꾹 뭉쳐서 이렇게 사이사이 박아놓고 이렇게 씁니다. 저도 이게 없어서 유튜버이신 진도 박인수님한테 이거를 좀 부탁해서 제가 택배로 좀 받았거든요. 그런데 이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집은 이거를 발효시키는 좋은 균을 이렇게 만들어서 부패하지 말고 제대로 잘 발효하는 길을 열어주는 게 저 집이 하는 일이거든요. 저는 이 집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는 집 된장입니다. 이렇게 집에서 만든 재래식 된장이거든요. 된장을요, 이렇게 한 스푼을 이렇게 여기저기 조금씩 박아 놓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된장에서 나온 좋은 균들이요, 이 발효를요, 잘 시켜주도록 이 미지를요, 부패되지 않고 잘 발효되도록 균을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. 우리가 왜 요구르트 만들 때 우유에다가 요구르트 유산균을 조금 넣는 거랑 같은 겁니다. 자, 상할 염려 없고요. 이게 부패가 되면 안 되거든요. 발효는 항상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. 잘하면 발효되고요. 잘못되면 부패되는 거거든요. 이래 부패가 된다는 건 악취가 나온다는 겁니다. 여기서 악취가 나오면 상한 거거든요.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싸두겠습니다. 허리 찜질용이거든요. 따뜻하게 꼽아서요. 이불을 이렇게 덮어서요. 딱 24시간 놔두는데요. 12시간 후에 한번 섞어주고 다시 12시간을 더 두어서 합쳐서 24시간 정도면 이렇게 따뜻하게 발효시키겠습니다. 지금 딱 12시간 지났거든요.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게 지금 뜨끈뜨끈해요. 전체적으로. 근데 냄새는요, 콩뜬 냄새가 나요. 청국장 냄새가 한 반쯤 납니다. 섞어주겠습니다. 잘못 띄우면 섞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잘 띄워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된장이랑 된장과 안 섞어서 하셔도 되는데요. 된장이랑 하시면 조금 더 안정이 돼요. 썩은 냄새가 아니고요. 된장 냄새 비슷한 그런 발효 냄새가 납니다. 12시간 더 놔두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12시간 후에 꺼내보겠습니다. 24시간이 지났습니다. 이제 다 된 것 같아요. 이제 냄새가 청국장 약간 그런 냄새가 나요. 완전히 청국장 냄새가 막 납니다. 자, 이렇게 나누어서 뭉쳐서 냉동실에 보관하면 돼요. 이렇게 뭉쳐 놓으면 돼요. 이렇게 한 주먹이면 한 냄비 나오거든요. 이거 발효시키는 동안에 저희 집에 공기청정기가 바빴습니다. 냄새 난다고 계속 불 들어오면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. 이렇게 지푸라기가 없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된장으로 발효하시면 실패하지 않고요. 맛있게 발효가 됩니다. 방바닥이 볼러가 들어와서 따끈따끈한 집은요, 방바닥에 그냥 이불 깔아놓고 덮어서 발효시키셔도 돼요. 발효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는요, 발효 안 한 비지는 좀 거친 느낌이 드는데요. 이 발효를 해서 만져보면 벌써 질감이 부드럽습니다. 그리고 이제 끓여놔도 발효 안 한 콩비지 그 찌개랑 발효한 콩비지찌개랑 드시면은 또 콩비지찌개 끓이는 레시피는 영상 링크 걸어두겠습니다. 상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